안녕하세요. 케이사 총감량입니다. 에이수스에서 출시한 타프 게이밍 H3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셋의 마이크는 구부리기 쉽고 형태가 잘 유지돼서 입 앞에 배치하기가 수월하지만 탈부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소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은 보이스 채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주변 소음과 목소리를 잘 분리해줄수록 기능을 잘 수행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제품은 노이즈 캔슬링과 같은 기능은 존재하지 않지만 음질 자체는 꽤 깔끔한 편입니다. 왜곡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고요. 그러면 저소음 가축 키보드와 마우스 클릭 소리는 어느 정도로 개입하게 되는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태블릿을 두고 음악을 재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주변 소리가 개입하게 되는데요. 스펙상 단일 지향성 마이크가 탑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 소리가 여과 없이 녹음되는 것을 본다면 전지향성에 가까운 특성을 가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목소리와 주변 소리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시끄러운 환경과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끝!